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부탁을 해볼 건데요. 뭐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패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바로 Could you bring me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물건 좀 저한테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는 부탁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보세요.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Could you bring me 물건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Could you bring me 물건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는 그쵸? Would you 동사, could you 동사 혹은 can you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여러분이 동사에다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가지고 오다라는 동사 바로 bring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bring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을 이라고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어순구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bring은요. bring, 대상, 물건으로 어순구조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could you bring 대상, 물건으로 여러분이 패턴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흔히 저에게 갖다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대상을 me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could you bring me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물건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could you bring me 어떠한 사물, 물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는 부탁 could you bring me 물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래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쵸? Could you bring me 물건인데 물 그쵸? Water 이잖아요. 그래서 Could you bring me some wat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물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라는 부탁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uld you bring me some water? 한 번만 더. 시작. Could you bring me some water? 이렇게 해서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수건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행 갔을 때 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수건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우리가 외래어로 towel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could you bring me some towel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수건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uld you bring me some towels? 한 번만 더. 시작. Could you bring me some towels? 라고 얘기를 해서 수건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 Could you bring me some towels?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가위 좀 가져다 줄래요? 라고 부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그쵸? Scissors,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Could you bring me some scissor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위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부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ould you bring me some scissors? 한 번만 더. 시작. Could you bring me some scissors? 라고 해서 가위 좀 가져다 줄래요? 라고 또 부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화장지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쵸? 화장지, tissue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toilet paper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tissue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로 얘기를 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쓰는 그 tissue 같은 경우엔 toilet paper라고 여러분이 또 응용을 할 수가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화장지 좀 혹은 티슈 좀 가져다 주실래요? 라고 부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uld you bring me some tissue? 한 번만 더. 시작. Could you bring me some tissue? 라고 얘기를 해서 화장지 좀 가져다 주실래요? 라고까지 한번 부탁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뭐 좀 가져다 달라 라고 부탁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Could you bring me 어떠한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물건 좀 저한테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이었었거든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Could you bring me some water? Could you bring me some water? Could you bring me some towels? Could you bring me some towels? Could you bring me some scissors? Could you bring me some scissors? Could you bring me some tissue? Could you bring me some tissue?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하거나 혹은 좀 더 응용을 해서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첫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쵸. 바로 Could you bring me some water?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제가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장 구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가지고 옵니다.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이라고 얘기를 해서 bring 대상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쵸. 여기처럼 I will bring 대상 물건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네, 제가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되느냐? 바로 I will bring you some water.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bring 대상 무엇으로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could you bring me some water? Oh, I will bring you some water. 이렇게 여러분이 bring이라는 거를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ill bring you some water.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bring you some water. 이렇게 해서 bring me와 bring you 이렇게 대상을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하죠. 화장지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Could you bring me some tissue?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거꾸로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Can I bring 대상 some tissue?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상대방에게 제가 좀 갖다 드릴까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여기도 Can I bring you some tissu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제가 당신에게 티슈 좀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bring you some tissue? 한 번만 더. 시작. Can I bring you some tissue? 라고 얘기를 해서 이 bring이라는 동사 뒤에 대상을 넣고 그 뒤에 무언가를 넣는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I will bring you. Can I bring you? Could you bring me? 이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요. bring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와달라라는 부탁 한번 해봤습니다. 영어로 어떻게요? 그쵸. Could you bring me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물건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